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또 세븐나이츠 스페셜 던전이죠. 며칠입니까? 지금 7월 9일 자 스페셜 던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는 역시나 태풍의 날개인데 일단 여기에서 또 이제 특수 영웅으로는 칭다운데요. 자, 칭다운가 없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구했습니다. 레벨 30짜리 급하게 구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도 깰 수는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레벨 40이어서 쉬웠는데 일단 덱은 치크가 빠지고 샤오가 그 자리 들어가고 쉐인, 엘리시아, 칭다오, 레이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스는 뭐 그냥 일반적인 보스전 풀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충 했어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가보겠습니다. 자, 칭다오가 빨리 죽을 거예요. 굉장히 빨리 죽는데 이렇게 바로 죽죠. 시작과 동시에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뭐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뭐 쫄지만 말고 첫 번째 스킬까지도 허용하지만 쫄지 말고 하면 가능합니다. 처음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뭐 쉬워요. 잘 보세요. 오, 진짜 많이 맞았네. 뭐야. 쫄지 말고요.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 자, 지금부터 이제 저의 턴입니다. 턴이 아마 안 갈 거예요. 얘가 반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옛날 그 테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격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쓰고이 지금부터 이제 쉐인 스킬 계속해서 발사해주면 되지. 추뎀이 안 터졌는데 추뎀 터지고 여러 번 때리면 됩니다. 체력은 1억 2천이지. 자, 쿨중 일단 쿨중 위주로 써주고요. 이게 턴이 조금 가다 보면은 한 절반 정도 깎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쉐인 스킬 위주로 먼저 가고 그리고 이제 쿨중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쿨중이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해 도끼 때문에 아 뭐야 도끼 덤이네. 말이 안 나옵니다. 저러신 레이첼이 흡혈을 해야 되는데요. 약간 좀 상황이 좀 이상하네. 레이첼이 이상하네. 체력이 저렇게 하고 전기 흑공까지. 자, 스킬 쓸게 없기 때문에 레이첼 스킬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죽을 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반격 맞아도 바로 또 속공으로 흡혈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풀피 바로 차지. 자, 이거 먼저 쓰고 갈게요. 초반에는 쿨중을 먼저 위주로 써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몇 만입니까? 500만입니까? 이제 500만. 테날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마리만 있으면은 그리고 특수 영웅이라고 할게요. 특수 영웅 뭐 찍다운만 있으면은 되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못 깰 건 없습니다. 전혀 턴은 절대 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반격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상대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추가타 속공이 또 나가기 때문에 뭐 버프 스킬을 뭐 많이 키지 않는 이상은 공격 스킬 위주로 사용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턴은 가지 않을 겁니다. 목이 잠겼지? 지금 뭐 핫바 하나 먹고 와가지고 이런가? 그런 것 같은데 됐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천만. 이제 10% 정도 깠네요. 시간 싸움입니다. 진짜 시간 싸움이야. 지금부터는 이제 각성, 쉐인, 뭐, 예, 흑이 야행 때문에 딜이 조금 더 잘 들어갈 겁니다. 추뎀이 뭐 100% 터지기 때문에 속공까지 있고. 엘리시아는 뭐 스킬 쓸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방송에서 이걸 사실 했었어요. 했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씨 혼자 해야겠다. 녹화하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금 녹화 중입니다. 뭐 식사하셨죠? 진짜 이걸 반복이라서 그래.
근데 레이첼은 초반에 조금 단단해주면은, 제가 36 레이첼인데 조금 더 단단하면은 초반에 그 뭐 스킬 평타 이런 거 버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죽어도 뭐 연속적으로 뭐 계속 죽지 않는 이상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엘리랑 샤오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있기 때문에 죽을 일은 거의 없고요. 아예 없는 거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헨스키 쓰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0만입니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000만이네요. 이제 2600만. 상대가 스킬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샤오 쿨중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쉐인이 여기서 더 강력하면은 확실히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찡다오가 레벨이 높다고 하면은 당연히 더 도움이 되겠죠. 찡다오 뭐 아무 무기 없이 레벨만 높아도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레벨 비례해가지고 데미지가 또 배로 세지기 때문에. 레벨이 지금 30이라서 생각보다 약하지. 알고 서주고 3천만 지나고 있네요. 시간은 6분 정도 6분 넘었네. 자, 세인스킬 먼저 쓰고 쿨중. 흔히 말해 배짱 부린다고 하거든요. 보스전에서 이제 쿨중보다 세인스킬 먼저 쓰면 배짱 부린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배짱 부려도 됩니다. 자, 이거 쓰고 쿨중 한번 더 쓰고 싶은데 속공 안 나가나? 샤오야, 그렇지. 어차피 레이첼 스킬 쓰는 거 큰 의미 없잖아요. 이거 쓰고 쉐인 가는 게 낫지. 3600만 점. 거의 한 300만 점씩까지입니까? 그 정도로 보이네. 불세를 걸어놓은 이후에는 위험한 게 거의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 혹시나 뭐 위험한 거라고는 우리가 뭐 이런 거 버프 스킬 써가지고 턴이 좀 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버프 스킬도 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턴이 가봤자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중에는 스펠러 던전이 이제 보스도 바뀌고 뭐 라운드도 1, 2, 3라운드 있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현재로는 일단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뭐 팁 하나 드리자면은 스펠러 던전을 대비해서 육성 필요 없는 것들 조금 놔두시고요. 5성도 필요 없는 거 몇 개 놔둬요. 자기가 없는 거 육성 중에 없는 것들을 조금 미리 좀 놔뒀다가 필요하다 그럼 바로 진화시켜가지고 여기 바로 투입해서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런 것들 일단은 스페셜 던전 때문에 안 쓰던 영웅들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여행. 자,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절반 아직 못 왔네. 절반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시간은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별빛 낙하. 그래도 못 깨는 것보다 낫죠? 못 깨는 것보다 나. 시간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전용 장비 뭐 여러분들 좋은 거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 되면 아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전용 장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추가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럼 미리미리 좀 먹어놨다가 강화용으로도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행 쓰고
아직 멀었다. 힘내자. 자, 이제 절반 넘어갔습니다. 이제 절반 왔다. 아이고, 2분의 1 왔다. 50% 왔어. 이래놓고 보상 안 좋은 거 주면 안 된다. 진짜 좋은 거 줘야 돼요. 이거를 세 번을 해야 돼. 아, 이거 세 번을 해야 돼가지고. 여관 공증을 받을 걸 그랬습니다. 여관이 지금 방증이던데 보니까, 아까. 활강시, 흑이야 해, 전기 흑공. 이제 스킬 이름도 다 외웠네. 거의 뭐 300만씩. 옛날 이것 때문에 테날이 많이 바뀐 건데, 옛날 테날 초기에는 이랬어요, 진짜로. 하고 다시 또 끼. 7,500만 지나고 있습니다. 5,000만 남았습니다. 따라랑 똥똥 도로롱. 8,000만 가자.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야. 스페셜 던전을 꼭 깨겠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고요. 나중에 영상 끝나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또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댓글은 뭐 달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 근데 좋아요는 이제 한번 툭 눌리면 되니까 눌러주고, 또 뭐 쎄나 뭐 영상 중에 여러분들 뭐 또 보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면은 해서 꼭 올리도록 할 거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야, 이거 설마 내일도 이래야 되나? 야 씨. 큰일 났어. 자, 흑인 야행. 자, 이제 9,000만 정도. 3,000만 정도 남았습니까? 한 10번 정도. 한 10번 정도 더 사용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10번. 자, 10번만 참으세요. 자, 9,000만. 다른 애들 건 다 맞기 뜨는데 지금 쉐인 스킬은 무조건 다 들어가네. 역시 쉐인입니다. 야, 잠이 오냐? 어이, 큰일 났네. 녹화 중에 이거 잘라고 그러네. 자, 1억 다 내가요. 1억 2,100만입니다. 상대 체력 12.1.
1억 2천 100만. 왜 1억 2천 100만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더 이상의 쿨중은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쓸 게 없으니까 쿨중 씁니다. 자, 1억 넘었구요. 노래 소리 좀 키울까요, 여러분? 노래라도 들으실래요? That's so below! 귀 이대고 오직고.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우와, 자, 천만 남았습니다. 천만. 진짜 천만 남았어요. 따라 따라라라라. 이제 한 세 번 정도 남았습니까? 한 세 번 정도 예상합니다. 흑기 야행을 얘기하는 거죠. 좋고 한번. 아, 두 번에 끝났으면 좋겠다. 300만, 80만. 잘하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일단 마지막 가볼게요, 여러분들. 힘내서. 다들 스페셜 던전, 다들,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없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끝났나? 또잉? 또잉. 안 끝났다. 아, 80만 남았네. 이런씨. 염화. 방송에서 할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슈데미 초반에 좀 많이 안 터져서 그런가. 자, 일단 흑기 여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과연 보상이 뭘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마치. 보상 좀 좋은 거 좀 주세요. 보상. 3, 2, 1, 보상! 아, 스파다 성십자당쯤. 수고했습니다. 안녕!